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번까지 했습니다. 그죠? 224쪽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면 행거를 우리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죠? 예. 그래서 218, 217쪽입니다. 제20장.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됐죠? 도, 비도, 직연 청정. 한자로 이렇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명상의 지혜입니다. 명상의 지혜는 뭐였죠? 우리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가운데 첫 번째였죠. 뭐야, 그거 나 모르는데 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린트물에 제가 다 나눠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눠 드린 프린트물 제3장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세 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면은, 그죠?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해놨고 적어놨죠. 그죠? 예,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제20장부터 도, 비도, 직연, 청정에서부터 본격적인 뭐가 들어갑니까?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명상의 지혜 이래놨으면 되죠. 그래놓고 그 밑에 보면 명상의 지혜의 핵심은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깔라빠는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우리 물질과 정신은 다 물이 지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뭡니까? 원자, 분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원자는 고유성질을 가진 겁니다. 그죠? 물질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원자 상태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죠. 반드시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이론입니다. 저 굉장한 구적인 옛날에 그죠?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우선 그죠? 그 통찰력이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은 존재할 때 불교적으로 보면 8가지 그죠? 뭡니까? 법들이, 물질의 법들이 최소 단위로 반드시 8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 수, 화, 풍, 색, 향, 미, 영양분. 됐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는 깔라빠라 합니다. 예, 난 모르겠다. 10년 한 사람하고 오늘 들은 사람하고 같아지면 곤란합니다. 됐죠? 깔라빠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런 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 6장을 보십시오. 예, 요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밑에 보면 조직적인 윗바사나 일어났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윗바사나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날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또 그죠? 다섯 가지 청정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긋의 통날지, 조사의 통날지, 버림의 통날지 됐습니다. 그죠? 3번에서 했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3번, 4번 지난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거 또 한번 시간 가니까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6번 위에 보면 깔라빠에 대한 명상에서 이제 명상의 지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뭡니까? 우리 색수상행식 가운데 물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물질은 정신보다 거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물질에 대한 관찰, 통찰, 윗바사나 이것이 그죠? 제대로 된 사람이라야 정신에 대한 관찰로 제대로 되고 정신적인 관찰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깔라빠에 대한 명상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정도로는 뭡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석서입니다. 그죠? 뭐에 대한 주석서?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이제 여기서 그죠? 깔라빠에 대한 명상을 그죠? 설명을 하려면 기본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인용을 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당신의 설명을 붙여야 되겠죠. 그죠? 항상, 이때까지도 항상 그런 태도를, 지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6번, 7번, 8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 바티삼미다마카 무해해도에 나타나는, 경의 말씀을 6번, 7번, 8번에서, 그죠? 자세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를 뭡니까? 예, 9번 이하에서 부타고사 스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6, 7, 8번에서 요약되어서 나타나는 우리 점점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 그 문단 뭡니까? 정인국의 생략 구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략된 것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24가지로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0번, 11번에서는, 그죠? 앞에 나온, 간략하게 나온 6, 7, 8번의, 그죠? 6, 7, 8번의 이 정연구는 이 24가지를 적용시켜서 10번, 11번처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정확하게 하시고자 하는 분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씨, 난 또 모르겠다. 막 이래 할까 싶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결국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핵심에서 초기 불교 교학의 키워드로 딱 요약하면은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온, 처, 개, 그죠? 근, 연으로 요약이 됩니다. 됐죠? 재는 빠집니다. 왜? 재는 진리잖아요. 그죠? 이런 걸 통찰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리는 언급이 되지 않고요. 온, 처, 개, 근, 연. 다섯 가지가 이 24가지로 복잡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온, 처, 개, 근, 연. 다른 말로 뭡니까? 오, 온. 12처, 18개, 22근, 그 다음 뭡니까? 12연기. 됐죠? 그죠? 그, 요, 1번부터 24번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전부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됐죠? 온, 처, 개, 근, 연 안에 다 포함이 되는, 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번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세관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도 뭡니까? 지금 이 과정은 우리는 그죠? 해탈 열반을 그죠? 실현하는 과정의 과정으로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세관법은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됐죠? 해당이 안 되겠죠? 열반을 지금 실현하려고 공부를 하는데 열반을 대상을 하고 있는 그 법들이 여기서 언급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출세관법은 여기서 적용이 안 된다. 예,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있잖아요. 부타고사 선생님께서 명상의 지혜에 해당되는 무해해도의 구절을 1차적으로죠. 쫙 길게 인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죠. 그 생략 구문 있잖아요. 빼알라 생략 구문까지 자세하게 언급해서죠. 경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제 완전히 그죠. 인용을 했습니다. 됐죠. 그러고 이제 뭐 이제 요 밑에부터는 뭡니까? 깔라빠에 대한 명상 성전의 적용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무해에 대한 나오는 부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 어떻게 합니까? 실제 수행에, 실참 수행에 적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입니다. 여기서 다음의 설명은 무득이로부터 시작해서 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저 기본적으로 수행한 사람의 관심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란 무엇인가? 이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뭡니까? 대답은 오온입니다. 됐죠? 됐죠? 오온은 나를 해체했을 때 뭡니까? 나를 해체해서 보면 색수상 형식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다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나를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 뭡니까? 나는 누군가 하면 백발백중 어디로 갑니까? 참나 지나 대하러 가버립니다. 불교 아닙니다. 됐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해서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나라는 건 이건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해체해서 보면은 색수상행식 온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초기 불교 기본 교학이 뭡니까? 온척에건 우체건 온이 항상 먼저 나오잖아요. 됐죠? 예,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뭐 초기 불교만 오온이 먼저 나옵니까? 우리 반야신경에도 뭡니까? 조견 오온 개공 됐죠? 그 압축에 난 반야신경에 뭡니까? 오온이 무려 세 번이나 나타납니다. 됐죠? 그만큼 오온의 가르침은 모든 불교에서 있잖아요. 예, 불교의 핵심 교학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온의 가르침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거기 해체입니다.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해체해야 오온이 드러나지. 나를 가만히 놔두고, 나란 무엇인가, 나란 뭔가, 이 먹고 하면 뭡니까?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죠? 문득 참나 지나 대하러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막, 근데 수행 제대로 됐다고 웃기고 앉았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3번에서도 뭡니까? 자,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기본으로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기본은 온입니다. 됐죠? 온을 항상 먼저 두고 있습니다. 자, 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그럼 이제 내용이 어떻게 나올까요? 13번 이하에서부터 명상의 지혜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나라는 존재를 온으로 쫙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색수상식이죠? 색수상식으로 쫙 해체해서 보면은, 색도 무상고온 무하고, 수도 무상고온 무하고, 그죠? 상도 무상고온 무하고, 행도 무상고온 무하고, 예. 그 다음에, 그죠? 식도 무상고 무하도 요 말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 말밖에 없습니다. 핵심을 간추리면 요것밖에 없습니다. 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데? 무상고 무하다.
조금 어떻게 보면 12초가 나옵니다. 12초로 아니비스를 씌는 색상향미 촉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데? 무상고 무하다. 됐죠? 아니비스를 씌는 색상향미 촉법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의식 18개로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데? 무상고 무하다. 그죠? 무명행식, 명체, 유기, 촉수, 애취, 생노사를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데? 무상고 무하다. 욕밖에 없어요. 됐죠? 그밖에 없어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우리 뭡니까? 명상의 지혜에서는 뭡니까?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이거를 꿰뚫어 보는 것이 명상의 지혜고 이것이 윗바사나의 시작입니다. 됐죠? 그밖에 없어요. 윗바사나에서 도대체 뭐 보자는 겁니까? 예? 윗바사나에서 굉장한 광명이 드러났다. 이건 뭡니까? 뭐야? 도가 아니래요. 예? 윗바사나에서 막 굉장한 행복이 드러났다. 막. 이것도 도가 아니랍니다. 예? 미치고 펄쩍 뛰겠어요. 예? 그러면 뭐가 바른 도입니까? 윗바산을 딱 했어요. 해체해서 딱 보니까 무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고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무아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럼 그 사람은 윗바산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되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주석서에서도 후대 주석서에서도 윗바산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 그걸 정의하죠. 어떤 게 윗바산입니까? 윗바산은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겁니다. 반야는? 반야도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겁니다. 되죠? 그러니까 반야는 그죠? 반야와 이제 윗바사나, 그죠? 이거는 결국은 같은 그거로 우리는 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반야가 이론적인 측면이라면 윗바사나는 뭡니까? 직접 통찰해서 보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 이론적인 그 말씀하고, 그죠? 직접 하는 게 내용이 다르다면 뭡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반야도 무상고 무아, 그죠?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 그죠? 윗바사나도 무상고 무아를 통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죠? 명상의 지혜, 열 가지 윗바사나 지혜 첫 출발은 명상의 지혜고, 뭐를 명상합니까? 해체에서. 해체는 언제 했어요? 18장, 19장에서 해체 다 해놨습니다. 엄마야, 나는 아직 해체가 안 됐는데, 예, 자격이 없습니다. 엄마 자격이 없다면 다 나갈 것 같으니까, 그죠? 자격이 없어도 뭐 이론적으로라도 그걸 보면 됩니다. 18장, 19장에서 이미 해체는 다 해놨습니다. 해체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극히 지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하는데 그죠? 그냥 무상고 무아이라는 게 안 되죠. 그러니까 백세 인생을 덜미 갖고 있잖아, 그죠? 예, 하나 그죠? 100년을 봐도 무상이요. 반으로 나눠서 50년을 봐도 무상이요. 10년씩 나눠 봐도 무상이요. 1년씩 나눠 봐도 무상이요. 한 달씩 나눠 봐도 무상이고, 보름을 나눠 봐도 무상이고,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나눠 봐도 무상이고, 하루를 6시간으로 나눠서, 그죠? 그래 봐도 무상이고, 예? 이래 봐도 무상이고, 저래 봐도 무상이고,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갈라빠에 대한 명상에서, 그죠? 그죠? 그 명상의 지혜를 이제, 여기서, 그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지혜는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그죠? 자, 그죠? 갈라빠에 대한 명상에서 그죠? 성전의 적용에서 요게 설명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능고지 226쪽 한가 보십시오. 40가지 관찰되어 있죠. 그죠? 두 번째 방법은 그죠? 40가지로 오온을 더 이제 뭡니까? 해체해서 40가지로 관찰해 보는 부분입니다. 됐죠? 요거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231쪽입니다. 그거 가면은 기능들을 밝히는 아홉 가지 방법 해놨죠. 그죠? 이제 그죠? 이래 해도 그죠? 앞에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도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능들을 밝히는 아홉 가지 방법을 해서 그죠? 우리 내용은 충분됩니다. 그 아홉 가지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부서짐을 본다. 신중하게 수행한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나도 하겠다. 그죠? 적절하게 수행한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삼매의 포상을 잡아 성취한다.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생기게 한다. 몸과 생명 무관심한다.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홉 가지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나라는 걸 오는 해체하면 정신물질이죠. 정신은 수상행식이고죠. 물질은 색이죠. 요, 그래서 그죠. 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죠. 뭡니까. 기능을 밝히는 아홉 가지 방법,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시 다섯 가지를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생겨남을 보면 해놨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가보면은, 예, 정신의 생겨남을 봄 해놨죠. 240쪽입니다. 예, 정신의 생겨남을 봄 해줘. 정신은 당연히 뭐겠어요? 마음을 위주로 하겠죠. 그죠? 수상행식인데 식을 위주로 정신의 생겨남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뭡니까? 다시 일곱 개 조로 나눠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42쪽 하면 세 번째는 뭡니까? 물질의 7개조를 통한 방법. 됐죠? 앞에는 뭡니까? 좀 어렵습니다. 아비담마를 모르는 사람은 앞에 건 모릅니다. 앞에 말한, 그죠? 그 우리가 뭡니까? 그 물질의 생겨남을 봄, 정신의 생겨남을 보면 아비담마의 이해가 없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어머니, 나는 아는데 아비담마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무상고모를 안 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있잖아요. 아비담마 지금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물질을 치료조를 통한 명상입니다. 됐죠? 예, 여기서 뭡니까? 백세 인생으로 있잖아요. 예, 해서 있잖아요. 우리 물질이 내가 몸이 나서 죽을 때까지를 이제 100년으로 삼아갖고 있잖아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255쪽에 보면은 정신의 7개조를 통한 명상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있잖아요. 정신을 앞에 우리 그죠? 그 정신의 일어남에 대한 그거는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아비담마에 대한 그죠? 우리 마음의 역할 14가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건 쉬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신의 7개조를 통한 명상에서 그죠? 다른 측면에서 정신을 일곱 가지 측면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고 마지막으로 260쪽에 가면은 18가지 중요한 위빠사나에서 좀 마하 위빠사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 종합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죠? 그 마하 위빠사나로 있잖아요. 18가지 측면에서 그죠? 우리 그 정신과 물질을 그 관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그죠? 여기까지가 명상의 지혜입니다. 열 가지 윗바상의 지혜 가운데 첫 번째가 명상의 지혜겠죠? 그죠? 그걸 설명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 이거는 뭡니까? 생멸의 지혜는 열 가지 윗바상의 지혜 가운데 두 번째 지혜입니다. 어머, 나 모르겠는데 그런 분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거 보시면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게 있잖아요. 예, 3쪽에 보면,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그죠? 명상의 지혜, 생멸의 지혜 되어 있죠? 요 생멸의 지혜가 바로 여기서 나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일어나면 고는 생이고 사라짐은 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멸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예, 93번 이하에서 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죠? 요 1.5개 10가지 윗바산의 지혜 가운데 첫 번째 뭡니까? 명상의 지혜, 두 번째 뭡니까? 생멸의 지혜 전반부까지를 설명하고 이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무상고 무아를 통찰에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이제 그죠 윗바사나의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죠? 굉장한 경계가 막 광명, 희열 막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269쪽에 보면은 윗바사나의 경계돼 있죠. 그죠?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입니다.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 그 제목만 봅시다. 굉장합니다. 105번 그 밑에 보십시오. 광명 됐죠? 찾으셨죠? 1. 광명, 2. 희열, 경안, 결심, 분발, 행복, 지혜, 확립, 평온, 욕구. 굉장한 겁니다. 됐죠? 예? 이것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속으면은 수행은 땡, 끝납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는 도가 아니다. 그래서 도와 비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 비도, 직연청정이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서 있잖아요. 그 맨 마지막까지 해서, 그죠? 126번 가보십시오. 276쪽 가보면은 도와 도 아님에 대한 구분 나와있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그죠? 도, 비도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 요, 뭡니까? 20장, 그죠? 도, 비도, 직연, 청정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됐죠? 요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됐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 13번으로, 그죠? 224쪽으로 저 앞으로 가서,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개관을 해봤습니다. 그죠? 요런 구조로 지금 그 대가 있습니다.